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야행입니다. 백야행은 1999년에 출판되었고 그 이듬해 2000년에 나오키 상 후보에 오른 미스터리 장편 소설입니다.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일본 TBS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서 방영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서 영화화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으로는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등이 있습니다. 미스터리 소설 백야행은 1, 2권으로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네 권 같은 두 권입니다.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킨테스 후세역에서 나와 솔로 옆을 서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10월인데도 날씨가 몹시 후텁지근하다. 땅이 바짝 말라있어 트럭이 씽 지나가고 나자 흙먼지가 눈으로 날아들었다. 얼굴을 찡그리고 눈가를 비볐다. 사사각기 준저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원래 오늘은 비번이다. 오랜만에 느긋하게 책이나 읽을까 생각했다. 오늘을 위해 마스모토 세이초의 신작을 읽지 않고 아껴두기도 했다. 왼쪽으로 공원이 보였다. 꼬마들이 하는 동네 야구라면 두 게임 정도는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한 넓이였다. 정글짐 그네, 미끄럼틀 등 기본적인 놀이기구도 있다. 이 부근에 있는 공원 중에는 제일 크다. 정식 명칭은 마스미 공원이다. 그 공원 너머에 7층짜리 건물이 서 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게 없는 건물이다. 그러나 사사카키는 그 건물 안이 거의 텅 빈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경 본부로 발령나기 전까지 그는 이 부근을 관할하는 서후세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건물 앞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에게 에워싸이듯이 서 있는 경찰차 몇 대가 보인다. 사사카키는 곧장 그 건물로 향하지 않고 공원 앞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모퉁이에서 다섯 번째 집에 오징어 구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입구의 너비가 1미터도 채 안 되는 조그만 가게다. 길을 향해 오징어를 굽는 철판이 놓여 있고 그 안에서 50살 전후로 보이는 뚱뚱한 여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줌마, 한 잔 구워봐요. 사사가키가 말을 건넸다. 아, 네네. 여자가 일어서며 신문을 의자에 내려놓는다. 사사가키는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후 그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후생성 시장의 오폐류 수은 농도 검사 결과 발표. 그런 제목이 보인다. 그 옆에 조그맣게 생선을 대량으로 섭취해도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다. 지난 3월에 구마모토 미나마타병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니카타 미나마타병, 요카이치 시 대기오염, 이타이 이타이병까지 4대 공예 재판의 결심이 있었다. 모두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공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자신들이 평소에 자주 먹는 생선이 수은이나 PCB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오징어는 괜찮으려나? 사사가키는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오징어를 굽는 철판은 두 장의 철판을 경첩으로 이어놓은 모양이다. 한쪽 철판에 밀가루와 계란 반죽을 입힌 오징어를 올려놓고 그것을 다른 쪽 철판으로 덮어 누르며 열을 가하는 식이다. 오징어 굽는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10분쯤 열을 가한 후 여자는 철판을 벌렸다. 둥글 넓적한 오징어 구이가 한쪽 철판에 들러붙어 있다. 거기에 소스를 얇게 바르고 반으로 접는다.
그리고 갈색 종이에 싸더니 여기 있어요 라며 사사카키에게 내밀었다. 오징어 부위 40엔 이라고 쓰인 팻말을 보고서 사사카키는 돈을 지불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사근사근하게 말하고 나서 신문을 집어들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사사카키가 몸을 돌려 가게를 떠나려는데 한 중년 여자가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게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별일 없죠? 동네 주부인 모양이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다. 저기가 왜 저렇게 시끌벅적한지 모르겠네. 무슨 일이 생겼나? 주부인 듯한 여자가 건물 쪽을 가리킨다. 그런가 봐요. 아까부터 경찰차가 여러 대 가던데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했나 보죠. 오징어 구이 가게 여자가 말했다. 아이들이라뇨? 건물에 웬 아이들이 있죠? 사사가키가 돌아서서 물었다. 저 건물 지금은 아이들 놀이터예요. 저러다 언젠가는 다치지 했는데 정말 다친 아이가 생긴 거 아닐까요? 허, 저런 건물 안에서 뭘 하고 논답니까? 글쎄요, 저야 모르죠. 아무튼 저 건물은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해요.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사사가키는 오징어 구이를 다 먹고 난 후 건물로 향했다. 오징어 구이 가게 여자가 뒤에서 보고 있다면 한가한참에 호기심이 발동한 중년 남자로 여길 것이다. 건물 앞에 가까이 가니 제복 경찰들이 로프를 치고 구경꾼들을 저지하고 있었다. 사사가키는 로프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경찰 한 명이 위협적인 눈으로 보자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경찰 수첩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다. 건물에는 현관 비슷한 것이 있기는 했다. 원래 설계도대로라면 대형 유리문이 설치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합판과 목재 등으로 막혀있다. 그 합판 일부가 떨어져 나가 안으로 들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찰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사가키는 건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예상대로 안은 캄캄했다.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텁텁하게 고여있다. 눈이 어둠에 익을 때까지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어디에선가 말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자 주위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사가키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 홀로 예정된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문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앞에는 건축 자재와 전기 부품 등이 쌓여 있었다. 바로 앞은 벽인데 출입구용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저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주차장으로 예정됐던 장소인지도 모르겠다. 왼쪽에는 방이 있었다. 엉성한 합판문이 대충 달려있다. 분필로 출입금지라고 휘갈겨 쓴 글자가 보인다. 아마도 공사 관계자가 썼을 것이다. 그 문을 열고 두 남자가 나왔다. 둘 다 사사카키가 잘 아는 같은 반에서 일하는 형사들이다. 오, 수고가 많군. 모처럼의 휴일인데 운이 없었어? 한쪽이 말을 건넸다. 그는 사사카키보다 두 살 위다. 다른 쪽인 젊은 형사는 수사 일과에 배치된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참이다. 아침부터 예감이 불길했다니까요. 그런 예감은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사사가키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반장님은 기분이 어떠신지? 상대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저었다. 옆에서 젊은 형사가 피식 웃는다. 하기야 좀 한가롭게 지내볼까 하던 참이었으니 지금 안에서는 뭐하고들 있습니까? 마스노 선생이 방금 도착했어. 아, 그래요? 우리는 밖을 좀 돌아보고 오려고. 수고하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보나마나 탐문수사 명령이 떨어졌을 것이다. 사사가키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실내는 7-8평 정도의 넓이였다. 창문 반대편 벽 앞에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다. 모르는 얼굴도 섞여 있는데 아마도 이 지역 관할인 서우세의 경찰서 소속인 듯하다. 나머지는 모두 지겹도록 보아온 얼굴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보았던 남자가 맨 먼저 사사가키를 보았다. 반장인 나카스카였다. 짧게 깎은 머리에 렌즈 위쪽 절반이 엷은 보라색인 금태 안경을 끼고 있다. 나카스카는 수고한다는 말도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말도 없이
그쪽으로 오라는 듯이 턱만 살짝 움직였다. 방 안에는 가구다운 가구가 거의 없었다. 벽 앞에 검은색 합성 피혁으로 된 긴 의자가 놓여 있을 뿐이다. 잘하면 어른 셋이 끼어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사체는 그 위에 누워 있었다. 남자였다. 긴키 의과대학 교수 마스노 히데오미가 사체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마스노 교수는 오사카부 검시관으로 일한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다. 사사가키는 고개를 쭉 빼고 사체를 들여다보았다.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50이 조금 넘었을까? 키는 170cm 남짓, 키에 비해서 체구는 약간 뚱뚱한 느낌이다. 옷까지는 대체로 고급스러워 보인다. 다만 가슴에 직경 10cm 정도의 검은 혈흔이 있다. 그 외에도 몇 군데 상처가 있지만 다량의 출혈은 없었던 것 같다. 사사가키가 보기에 몸싸움을 한 흔적은 없었다. 옷매무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뒤로 바짝 넘긴 머리에도 흐트러짐이 거의 없었다. 몸집이 자그마한 마스노 교수가 일어나 수사관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타살이야. 틀림없어. 자상은 다섯 군데, 가슴에 두 군데, 어깨에 세 군데. 직접적인 사인은 아마 왼쪽 가슴 아래의 자상이겠지? 가슴뼈에서 몇 센티미터 왼쪽, 늑골 사이로 관통한 흉기가 그대로 심장을 찌른 것 같아. 즉사했습니까? 나카스카가 물었다. 1분 이내에 죽지 않았을까 싶네. 관상 동맥에서 터져나온 혈액에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 탐포나대를 일으켰을 테니까. 범인의 몸에도 피가 튀었을까요? 튀기는 했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걸세. 흉기는요? 교수는 아랫입술을 쑥 내밀고 고개를 약간 비튼 채 말했다. 가늘고 예리한 칼로 보이는군. 일반적인 과도보다는 좀 가늘고. 아무튼 시칼이나 등산용 나이프는 아닐걸세. 사사가키는 오가는 대화를 통해 흉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망 추정 시각은요? 전신이 경직된 상태고 시반의 이동은 전혀 보이지 않아. 각막의 투명도는 아주 낮고 약 17시간에서 하루가량 지나지 않았을까 짐작되는군. 부검을 통해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문제야. 사사가키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았다. 2시 40분이었다. 단순 감산을 하면 피해자는 어제 오후 3시경에서 밤 10시 사이에 살해당했다는 얘기다. 그럼 바로 부검에 회부할까요? 그러는 게 좋겠어. 그때 젊은 형사 고가가 들어왔다. 피해자의 부인이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왔군. 시신을 먼저 확인시키도록 하지. 이리 모시고 와.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졌어? 사사가키가 바로 옆에 있는 후배 형사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운전면허증과 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전당포 주인이더군요. 전당포라. 없어진 것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소리가 나고 다시 고가가 들어오더니 뒤를 보며 말했다. 이리 들어오시죠. 형사들이 사체에서 두세 걸음 물러섰다. 고가의 등 뒤에서 여자가 나타났다. 처음 사사가키의 눈에 날아든 것은 선명한 오렌지색이었다. 여자는 오렌지색과 검은색이 섞인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거기에 굽 높이가 10cm는 됨직한 하이힐을 신고 있다. 또 긴 머리는 미장원에 금방 다녀온 것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짙은 화장으로 강조된 커다란 눈이 벽 앞에 긴 의자를 향했다. 그녀는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딸꾹질을 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몇 주 동안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었다. 이런 때 괜한 말을 해봐야 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수사관들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사체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긴 의자 바로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남편분이 맞는지요? 나카스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볼을 감쌌다. 그리고 무너지듯이 무릎을 꺾더니 바닥에 주저앉는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군. 사사가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오열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리하라 요스케. 전당포 기리하라의 주인이다. 가게 겸 자택은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 야에코가 신원을 확인하자 사체는 곧바로 반출되었다. 피해자가 밥을 먹은 후였나? 사사카키가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이거 말이야. 사사카키가 가리킨 것은 피해자의 벨트였다. 이거 보라고. 벨트 구멍이 평소와 두 개나 차이가 나잖아? 아, 정말 그러네요. 기리아라 요스케는 갈색 발렌티노 벨트를 메고 있었다. 벨트 표면에 나 있는 버클 자국과 구멍이 길쭉하게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 늘 사용하던 구멍은 끝에서 다섯 번째가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끝에서 세 번째 구멍에 끼워져 있다. 사사가키는 근처에 있던 젊은 간식 반원에게 그 부분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체가 반출되고 나자 현장을 검증하던 수사관들도 잇따라 탐문 수사에 나섰다. 감식 반원 외에 남은 사람은 사사카키와 나카스카 뿐이었다. 나카스카는 방 한가운데 서서 새삼스럽게 실내를 빙 둘러보았다. 사사카키, 어떻게 생각하나? 범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전혀 모르겠습니다. 면식범이라는 것 정도만 알겠는데요. 몸매 무쇠와 머리에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 몸싸움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것, 정면에서 찔렸다는 것 등이 그 근거였다. 문제는 피해자와 범인이 여기서 뭘 했느냐 하는 건데 말이야. 사사카키는 재차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건축 중일 때 이 방은 사무실로 사용된 듯하다. 사체가 누워있던 검고 긴 의자도 그 당시에 사용됐을 것이다. 그 의자 외에 철제 책상 하나와 파이프 의자 두 개. 그리고 접거나 펼 수 있는 회의용 책상 하나가 벽 쪽에 방치되어 있었다. 모두 녹이 슬고 위에서 밀가루라도 뿌린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다. 이 건물의 건축이 중단된 것은 벌써 2년 반 전의 일이다. 사사가키의 시선이 검은 의자 바로 옆 벽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천장 아래에 사각형 배기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원래는 철조망이 끼워져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물론 그런 게 없다. 이 배기관이 없었더라면 사체 발견이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이 배기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찰서 수사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 수업이 오전 중에 끝났고 오후에 소녀는 친구 5명과 이 건물에서 놀고 있었다. 물론 건물 안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관통하는 배기관에 들어가 미로놀이를 하고 있었다. 구불구불 복잡하게 얽힌 배기관 속을 기어다니는 것은 사내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놀이였을 것이다. 어떤 규칙을 정하고 놀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도중에 6명 중 하나만 다른 루트로 빠진 모양이다. 그 소녀는 친구들과 떨어진 불안감에 배기관 속을 이리저리 마구 기어다녔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이 방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소녀는 긴 의자에 누워있는 남자가 죽은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배기관에서 뛰어내릴 때 남자가 눈을 뜨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소녀는 조심조심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가슴에 핏자국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간 소년이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시각은 1시 조금 전이었다.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곧이듣기까지는 20분 정도가 걸렸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1시 33분이다. 전당포라? 나카스카가 불쑥 중얼거렸다. 전당포 주인이 굳이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있을까?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상대, 남이 보면 곤란한 상대를 만났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굳이 이런 장소일 필요는 없잖아? 사람 눈을 피해 밀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어. 게다가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다면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장소를 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야? 하긴 그렇군요. 사사가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턱을 문질렀다. 그건 그렇고 아내라는 사람이 정말 화려하더군. 나카스카가 화제를 돌렸다. 기리아라 요스케의 아내 야에코를 말하는 것이다. 서른이 조금 넘었겠지? 피해자의 나이가 52이니까 나이차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군. 조언이 아닌가 보죠. 하며 나카스카가 두 줄로 접힌 턱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여자란 참 무서워.
현장이 집에서 코앞인데 화장을 그토록 요란하게 하고 오다니. 그런 주제에 남편의 시신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하고 말이야. 화장도 화장이지만 그렇게 우는 것도 좀 과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나카스카가 희죽었더니 이내 정색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 여자의 진술은 얼추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사사카키, 미안하지만 자네가 집까지 좀 데려다 주지. 알겠습니다. 사사카키는 고개를 까딱 숙인 후 문으로 향했다.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구경꾼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 있었다. 대신 신문기자의 모습이 부쩍 눈에 띄인다. 방송국에서도 나온 듯했다. 사사카키는 경찰차가 서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쪽에서 두 번째 경찰차 뒷좌석에 기리아라 야에코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 옆에는 고바야시 형사, 조수석에는 고가 형사가 앉아있다. 사사카키는 경찰차로 다가가 뒷좌석의 유리문을 톡톡 두드렸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사사카키가 물었다. 참고인 조사는 한 차례 끝났습니다. 아직은 흥분한 상태입니다. 소지품은 확인했나? 네, 역시 지갑이 없어진 것 같고 라이터도요. 라이터? 더니의 고급 제품이라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언제부터 행방불명이었대? 어제 두세 시경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던 것 같고 아침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군요. 남편은 누가 불러서 나간 건가? 모르겠다는데요. 집을 나서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남편이 나갈 때 모습은?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사람도 없겠군. 이 건물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나? 네,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떤 건물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들어가 본 것도 오늘이 처음이고 남편이 이 건물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네요. 사사카키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하나같이 없다는 얘기뿐이로군.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사사카키는 손등으로 후배의 가슴을 툭 쳤다. 부인은 내가 데려다주지. 고가가 운전을 해줬으면 하는데. 괜찮겠지? 네, 그렇게 하시죠. 차에 올라탄 사사카키는 고가에게 기리아라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조금만 돌아서 가자고. 피해자의 집이 이 근처라는 걸 매스컴에는 아직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사사카키는 옆에 앉은 야에코 쪽으로 몸을 돌려 재차 자기소개를 했다. 야에코는 고기만 살짝 끄덕거렸다. 형사의 이름까지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되었다. 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요,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왔고요. 아드님이 있군요. 몇 살이죠? 5학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11살이나 12살이겠군.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 사사가끼는 다시 야에코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으로 가리고는 있지만 피부가 거칠고 잔주름도 눈에 띈다. 그 정도 나이의 아이가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어 보였다. 남편분이 어제 아무 말 없이 외출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간혹 있었어요. 그렇게 나갔다가 술을 마시러 가는 일도 잦았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아주 가끔요. 그럴 때도 전화는 없었습니까?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늦어지게 되면 전화라도 걸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늘 알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늦으면 늦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게 되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야이코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차는 적당히 먼 길을 돌아 5의 3번지라는 표지판이 붙은 전신주 옆에 섰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1층짜리 주택이 쭉 들어서 있다. 저기입니다. 고가가 앞유리창 너머를 가리켰다. 20m 정도 앞에 전당포 기리아라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매스컴은 아직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가게 앞에 얼씬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부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갈 테니까 자네 먼저 가도록 해. 전당포 기리아라는 셔터가 사사카키의 머리 높이까지 내려와 있었다. 야이코에 이어 사사카키도 그 아래를 지났다.
셔터 안쪽으로 입구가 있고 그 안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케이스가 보였다. 입구문에는 뿌연 유리가 끼워져 있고 거기에도 기리아라라는 글자가 금색 붓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야이코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사카키도 그 뒤를 따랐다. 아, 오셨어요? 정면 카운터 안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나이는 40 전후쯤일까? 오리오리한 몸에 턱이 뾰족하다. 거뭇거뭇한 머리는 옆쪽에 가르마가 반듯하게 나있다. 야이코는 후 한숨을 내쉬고 손님용인 듯한 의자에 걸터앉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랍니까? 남자가 그녀의 얼굴과 사사카키를 번갈아 보면서 물었다. 야이코가 볼에 손을 대고 대답했다. 그 이였어. 저런. 남자의 얼굴이 흐려졌다. 그러니까 역시 살해당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남자가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인지 시선을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고 계속 눈을 깜빡거렸다. 오사카 부경의 사사카키라고 합니다. 이번 일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경찰 수첩을 내보이며 그는 자기소개를 했다. 그쪽은? 마스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내 건네주었다. 사사가끼는 목례를 하고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때 남자의 오른손 생기손가락에 있는 플래티넘 반지가 눈에 띄었다. 남자가 멋은? 하고 사사가끼는 생각했다. 마스우라 이사무, 남자의 직함은 전당포 기리아라 점장이었다. 이 가게에서 일한 자는 얼마나 됐죠? 아, 한 5년 됐습니다. 5년이면 오래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전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경위로 이 전당포에 일하게 됐는지 묻고 싶었지만 오늘은 참기로 했다. 이 집에는 앞으로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될 것이다. 기리아라 씨가 어제 낮에 나갔다죠? 네, 아마 2시 반경이었을 겁니다. 용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었습니까? 그렇죠. 사장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를 가지고 저와 의논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차림새가 달랐다든지, 보지 못하던 물건을 들고 있었다든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마스우라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목덜미를 왼손으로 긁적거렸다. 시간에 신경을 쓰는 눈치기는 했는데. 시간에요?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히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사카키는 넌지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마스우라의 등 뒤로 꼭 닫힌 장제문이 보였다. 그 안쪽은 아마도 방인 듯하다. 카운터 왼쪽으로 신발 벗는 곳이 있고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들어가서 바로 왼쪽으로도 문이 있는데 창고라기에는 위치가 묘했다. 어제는 몇 시까지 문을 열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스우라가 벽에 걸린 동그란 시계를 보았다. 보통 때는 6시에 문을 닫는데 어제는 이럭저럭하다 7시까지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가게에는 마스우라 씨 혼자 있었습니까? 네, 사장님이 없을 때에는 되게 그렇죠. 가게 문을 닫은 후에는? 곧장 돌아갔습니다. 댁은 어디신지? 데라다 초입입니다. 데라다 초라? 차를 운전해서 오갑니까? 아니요, 전철을 이용하는데요. 전철이라면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데라다 초까지 약 30분이 걸린다. 7시가 조금 지나 이 가게를 나섰다면 늦어도 8시에는 집에 도착해야 한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6년 전에 이혼해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어젯밤 집에 들어간 후로도 줄곧 혼자였겠군요? 그렇죠 뭐. 즉 알리바이가 없다는 얘기로군 하고 사사카키는 속으로 되짚었다. 평소 부인은 가게 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카키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누르고 있는 야에코에게 물었다. 저는 가게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제는 혹시 외출을 하셨나요? 아니요, 종일 집에 있었어요. 한 발짝도 안 나가신 겁니까? 시장을 보러 나가지도 않았고요? 네, 하며 그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 미안하지만 좀 쉬어도 될까요? 앉아있기도 힘이 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야에코가 휘청거리며 신발을 벗더니 왼쪽에 있는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리자 그 안쪽으로 계단이 보였다.
아하 하면서 사사가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닫힌 문 너머에서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사라진 후 사사카키는 마스오라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기리아라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까? 네, 그러잖아도 사모님과 둘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몹시 놀라셨겠습니다. 당연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살해당하다니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심증이 가는 일은 전혀 없겠군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을 접할 텐데요. 돈 때문에 사장님과 옥신각신한 사람은 없었나요? 그야 물론 이상한 손님도 있죠. 우리야 돈을 빌려준 뿐인데 괜히 원한을 사게 되는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장님을 살해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스우라시야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떤 손님이든 나쁘게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할수 없습니다. 최근에 찾아온 손님의 장부를 볼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장부 말입니까? 마스우라가 난감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요. 장부가 없으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알수 없을 뿐더러 손님이 맡긴 물건도 관리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야 물론 있죠. 미안하지만 장부를 빌려주셔야겠습니다. 사사카키는 얼굴 앞으로 한 손을 들어 몇번 위아래로 흔들었다. 본부에 가져가서 복사를 한후 곧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죠. 저 혼자 결정하기는 좀. 그럼 여기서 기다릴 테니 부인에게 허락을 받아오세요. 마스오라는 얼굴을 찡그린 채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알겠습니다. 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주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인께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생각해보니 사장님도 이제 안 계시고. 마스오라는 의자를 90도 돌려 바로 옆에 있는 캐비넷 문을 열었다. 두툼한 파일이 여러 권 세워져 있었다. 사사가키가 몸을 앞으로 좀더 내밀려는 찰나였다. 소리 없이 쓱 열리는 계단문이 시야 끝에 들어왔다. 그쪽을 보는 것과 동시에 사사가키는 움찔 놀랐다. 문 안쪽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10살 전후로 보였다. 트레이너에 청바지 차림이고 몸은 삐쩍 말랐다. 사사가키가 움찔 놀란 건 소년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소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눈 속에 깔린 어둠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아드님? 사사카키가 물었다. 아, 그렇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완동화를 신기 시작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다. 료,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좋을 텐데. 마스우라가 말을 건넸지만 소년은 무시한 채 나가버렸다. 참 딱하군요. 충격이 몹시 컸을 텐데. 사사카키가 말했다. 충격도 충격이지만 저 아이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말로는 뭐라 설명을 잘 못하겠군요. 그리고 마스오라는 캐비닛에서 파일 한 권을 꺼내 사사각기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최근 손님들 장부입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사사각기는 장부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남녀의 이름이 주르륵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소년의 어두운 눈을 떠올렸다. 사체가 발견되고 하루가 지난 날 오후 서울시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본부에 부검 소견서가 도착했다. 소견서의 내용은 사인 및 사망 추정 시각에 마스노 교수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단, 위 잔류 내용물에 관한 기술을 보면서 사사각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화되지 않은 메밀국수, 파, 청어의 잔류물, 식후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경과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좋겠습니까? 벨트? 벨트를 두 구멍 여유 있게 맸더라고요. 보통은 밥 먹은 직후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2시간이나 지났다면 원래대로 매지 않았을까 싶은데. 깜빡했겠지. 흔히 있는 일이야. 그런데 피해자의 바지를 조사해 봤더니 본인의 체격에 비해 허리 사이즈가 넉넉하더라고요. 그런데다 벨트 구멍을 두 개나 헐겁게 매면 바지가 흘러내려 걷기 힘들었을 텐데요.
하며 나가스카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간을 찡그리며 회의용 책상 위에 놓인 부검 소견서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나? 피해자가 현장에 간 후에 바지 벨트를 느슨하게 풀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다시 멜 때 잘못 끼운 거겠죠. 본인이 그랬는지 범인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라는 거야? 벨트를 풀 일이라니? 나카스카가 눈을 치켜뜨고 사사카키를 보았다. 뻔하지 않습니까?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린 거죠. 사사카키가 희죽 웃어 보였다. 다 큰 어른이 그렇게 더럽고 먼지 날리는 장소에서 미래를 즐겼을 리 있나? 그거야 뭐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사사가키가 말을 흐리자 나카스카는 팔이라도 쫓는 것처럼 손을 저었다. 흥미로운 얘기지만 그런 억측을 하기 전에 정보를 모으라고.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해봐. 우선은 메밀국수 가게. 책임자인 나카스카가 그렇게 말하면 반론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인 후 사사가키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고 얼마 후 기리아라 요스케가 들른 메밀국수 집이 파악되었다. 금요일 오후 4시경 기리아라가 왔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기리아라는 사가노야에서 청원 메밀국수를 먹었다. 소화 상태로 보아 사망 추정 시간은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로 좁혀졌다. 따라서 알리바이를 조사할 때에는 다소 여유를 두어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에코와 마스오라의 증언에 따르면 기리아라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선 시각은 2시 반경이었다고 한다. 사가노야에 가기 전까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갔던 것일까? 집에서 사가노야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의문은 월요일에 풀렸다. 서우스의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산키은행 후세의 지점 여직원이었다. 전화의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 은행 문을 닫기 전에 기리아라 요스케가 왔었다는 것이었다. 사사가키와 고가가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여직원이었다. 어제 신문에서 이름을 보고 그분이 아닐까 싶어서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사와 의논해서 전화를 건 거예요. 기리아라 씨는 몇 시쯤 오셨나요? 3시 조금 전이었어요. 용건은 뭐였죠?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돈을 인출해 갔어요. 금액은? 정확하게 100만 엔입니다. 호 하고 사사가키는 입술을 오므렸다. 부담 없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어디에 쓴다든가 하는 말은 안 하던가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기리아라 씨가 100만 엔을 어디에 넣었죠? 글쎄요, 저희 은행 봉투에 넣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기리아라 씨가 그렇게 갑자기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100만 단위의 돈을 인출하는 일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나요? 지난해 말부터 기리아라 씨의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에요. 돈을 인출할 때 기리아라 씨의 인상이 어땠습니까? 안타까워하던가요? 아니면 즐거워하던가요? 글쎄요.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머지않아 빠진 만큼 다시 메우겠다는 말은 했지만요. 머지않아?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수사본부에 보고한 후 사사가키와 고가는 기리하라로 향했다. 기리하라 요스케가 인출한 돈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야에코와 마스우라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기리하라 앞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군. 오늘이 장례식 날이었어. 깜빡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사사가키는 고가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례식 상황을 지켜보았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문으로 맨 먼저 기리아라 야에코가 나타났다. 며칠 전 사사가키가 만났을 때보다 안색이 나쁘고 몸도 작아진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염함은 더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상복이 풍기는 묘한 매력 때문인지도 몰랐다. 야에코는 기모노에 아주 익숙한 몸놀림을 보였다. 걸음걸이조차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계산하는 것 같았다. 피탄에 젖은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을 연기하고 있다면 완벽하군. 하고 사사가키는 다소 삐딱한 감상을 품었다.
그녀가 과거 키티 신치 환락가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기리아라 요스케의 아들이 영정이 담긴 액자를 껴안고 나왔다. 기리아라 류지는 오늘도 표정이 없었다. 어둡게 가라앉은 눈동자에는 감정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어려있지 않았다. 밤이 되어 사사카키와 고가는 다시 기리아라를 찾았다. 사사카키는 문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안에서 부저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나간 걸까요? 고가가 물었다. 나갔다면 셔터를 완전히 내렸겠지. 잠시 후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20cm 정도 열리고 그 사이로 마수라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 형사님? 마수라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죠. 지금 괜찮을까요? 아, 글쎄요. 사모님께 물어볼 테니 잠시 기다리시죠. 마수라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사사카키와 고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다. 괜찮다고 합니다. 들어오시죠.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습니까? 사사카키가 물었다. 관을 들고 나가는 사람 중에 이 남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네, 덕분에 좀 피곤하기는 합니다만. 마스우라는 그렇게 말하고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여전히 상복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메고 있지 않다. 와이셔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추가 풀어져 있었다. 카운터 뒤 장지문이 열리면서 야에코가 나왔다. 그녀는 상복을 벗고 감색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올렸던 머리도 풀어내렸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사사카키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하면서 그녀는 살짝 머리를 흔들었다. 새로운 정보라도 있나요? 네, 여러모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사사카키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열고 나온 장지문을 가리켰다. 그러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야에코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스우라 쪽을 보았다가 다시 사사카키에게 눈을 돌렸다. 네, 뭐 그러시죠. 사사카키는 카운터 옆에서 구두를 벗었다. 문턱을 넘어설 때 옆에 있는 문으로 눈길이 향했다. 계단을 가리고 있는 문이다. 그 손잡이 옆에 자물통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밖에서 잠그면 계단 쪽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물통은 왜 걸려 있는 겁니까? 아, 그건 밤중에 도둑이 2층에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2층에서요? 이 부근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도둑이 2층으로 들어오는 일이 제법 있거든요. 실제로 이 동네 시계포도 그렇게 도둑을 맞았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1층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남편이 자물통을 달았어요. 도둑이 1층으로 내려오면 곤란한 거군요. 금고가 1층에 있거든요. 손님이 맡긴 물건도 전부 1층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마스우라가 뒤에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밤에는 2층에 아무도 없겠네요. 네, 아들도 1층에서 자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자물통이 달려있는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은 왜 자물통이 걸려있는 겁니까? 낮에도 이렇게 걸어두나요? 아, 그건 야에코가 사사카키 옆으로 와서 자물통을 벗겨냈다. 버릇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층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긴가? 사사카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장지문을 여니 3평 정도 되는 다다미 방이 있었다. 그 안쪽으로도 방이 있는 듯한데 역시 장지문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사사가키는 부부가 침실로 사용했던 방이겠거니 짐작했다. 야이코 말로 미루어 보건대 류지도 함께 자는 듯하다. 그렇다면 부부 생활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졌다. 불단은 서쪽 벽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 놓인 액자에는 양복 차림의 기리아라 요스케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차를 끌어온 야에코에게 사사카키와 고가는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한 뒤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사건과 관련해서 더는 기억나는 일이 없느냐고 야에코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사사카키는 기리아라 요스키가 은행에서 100만엔을 인출했다는 얘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100만엔이라니?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전혀 짚이는 일이 없는데요.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해도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하게 되었다면 제게 한마디 정도는 의논했을 겁니다.
남편분이 돈 드는 취미를 즐기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지. 그 사람은 도박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취미 같은 것도 딱히 없었고요. 취미가 일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옆에서 마스오라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쪽은 어땠습니까? 그쪽이라니요? 야이코가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되물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관계 말입니다. 아하 하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신경을 건드리지는 않은 듯하다. 여자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이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분을 신뢰하고 있군요. 신뢰한다기보다 야이코가 말꼬리를 흐리면서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사사각기와 고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학이 있다고는 할수 없었다. 구두를 신는데 한쪽 끝에 놓인 더럽고 조그만 운동화 한 켤레에 눈길이 갔다. 류지의 것인 듯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2층에 있는 것일까? 잠을 통해 걸려있던 문을 보면서 소녀는 지금 위에서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사사카키는 생각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리아라 요스케의 동선이 서서히 드러났다. 금요일 낮 2시 반경에 집을 나선 그는 맨 먼저 산큐은행의 호세 지점에 들러 현금 100만 엔을 인출하고 근처에 있는 사가노야에서 청어 메밀국수를 먹었다. 그 가게를 나선 것은 4시가 지나서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가게 점원은 기리아라 요스케가 역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것 같다고 증언했다. 만약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리아라는 전철을 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세역으로 향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가 된다. 수사진은 후세역 주변과 현장 부근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리아라의 동선이 확인되었다. 메밀국수 집에서 나온 그는 후세역 상점 거리에 있는 하몬이라는 케이크 체인점에 들렀다. 그리고 과일을 듬뿍 올린 푸딩이 있느냐고 점원에게 물었다. 점원은 그가 알라모드 푸딩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모니의 간판 케이크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알라모드 푸딩이 다 팔리고 없었다. 기리아라라고 여겨지는 손님은 이런 케이크를 파는 가게가 또 있느냐고 점원에게 물었다. 여점원은 큰 길가에도 하모니 지점이 한 군데 있으니까 그곳에 가보라고 하면서 지도를 꺼내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때 손님은 가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뭐야, 여기도 같은 가게가 있잖아? 지금 가는 곳과 아주 가깝군.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푸딩 4개를 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기리아라가 간 곳에는 틀림없이 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수사관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마침내 한 여자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니시모토 후미요라는 여자였다. 기리아라의 장부에 이름이 실려 있었고 주소는 오에니시 7번지였다. 사사카기와 고가는 니시모토 후미오의 집을 찾았다. 양철판과 자투리 목재를 적당히 얽어 놓은 듯한 집이 닥지닥지 어지럽게 늘어선 동네에 요시다 하이츠라는 연립주택이 있었다.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거무칙칙한 회색 벽에는 군데군데 검은 얼룩이 보였다. 뱀이 기어다닌 것처럼 시멘트를 덧바른 곳은 심하게 갈라진 부분일 것이다. 니시모토 후미오의 집은 103호. 이웃 건물과 간격이 없어서 1층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다.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통로에는 녹슨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각 집의 문 앞에 놓인 세탁기를 피해 가면서 사사카키는 103호를 찾았다. 입구에서 세 번째 문에 니시모토라고 매직으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문을 노크했다. 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구시죠? 아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 안 계시니? 누구세요?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사사카키가 고가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을 것이다. 사사카기는 문 안쪽에 있는 소녀에게 들리도록, 그러나 이웃에는 최대한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조절했다. 경찰에서 나왔어. 어머니에게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말이지. 소녀는 침묵했다. 당황한 모양이라고 사사카키는 해석했다. 목소리로 봐서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일 것이다.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시장 보러 가셨니? 아니요, 일하러요. 보통 몇 시쯤 돌아오시지? 사사각기는 시계를 보았다. 5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서 잠시 기다리마. 사사각기가 그렇게 말하자 소녀는 고개를 까딱하더니 문을 닫았다. 야무진데? 그러게요. 게다가? 젊은 형사가 뭐라고 말을 이으려는데 문이 다시 열렸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소녀가 물었다. 그거? 경찰 수첩이요. 소녀는 경찰 수첩에 있는 신분증과 사사각기의 얼굴을 비교해보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사사각기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야, 아저씨들은 여기 있어도 괜찮다. 그런 데서 기다리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사각기와 고가는 얼굴을 마주보았다.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는 표정이다. 실례합니다 하고서 사사각기는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예상했던 대로 가족이 살기에는 좁은 구조다. 마루방에는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소녀가 권하는 대로 사사각기와 고가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도 딱 두 개밖에 없다. 소녀는 어머니와 둘이 사는 듯했다. 테이블에 분홍색과 하얀색 체크무늬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비닐 제품으로 끝자락에 담뱃불이 눌린 자국이 있다. 소녀는 다다미방 벽장에 기대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 등에 라벨이 붙어 있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 것 같았다. 무슨 책이지? 고가가 말을 걸었다. 소녀가 말없이 책 등을 보여주었다. 고가가 그쪽으로 고개를 쭉 빼고 보더니 우와 하고 감탄사를 뱉었다. 굉장한 책을 읽고 있네. 무슨 책인데 그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그래? 하고 이번에는 사사각기가 놀랐다. 난 영화로 봤어. 영화요? 저도 봤죠. 좋은 영화더라고요. 하지만 원작을 읽어보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나도 책을 통 안 읽게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조 연재가 끝난 후로는 만화도 좀처럼 안 읽고 말이죠. 조가 드디어 끝난 모양이군. 끝났어요. 지난 5월에요. 사사각기는 넌지시 집안을 훑어보았다. 사치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책상이나 책꽂이조차 없었다. 창가에 텔레비전이 하나 놓여있는데 그것도 안테나를 세워야 하는 구닥다리다. 화면도 아마 흑백이겠지? 하고 그는 상상했다. 예, 너 이름이 뭐지? 사사각기가 소녀에게 물었다. 니시모토 유키오요.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유키오, 어떤 한자를 쓰지? 눈 내린다고 할 때의 설에 이삭을 뜻하는 수요. 아하, 그래서 유키오, 좋은 이름인데? 사사각기가 고가를 보며 동의를 구했다. 그러네요 하며 고가도 고개를 끄덕였다. 유키오, 기리하라라는 전당포 아니? 유키오는 금방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핥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거렸다. 엄마가 가끔 가요. 그래, 그런가 보더구나. 그 가게 아저씨를 만난 적은 있니? 네. 이 집에 온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있을 때도 온 적이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뭐하러 왔는데? 모르죠. 이 소녀에게 더 깨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다고 사사각기는 생각했다. 사사각기는 다시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냉장고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말았다. 넘치도록 가득한 쓰레기 메뉴에 하모니 로고가 찍힌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다. 사사각기는 유키오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키오는 이내 눈길을 돌리고 다시 책 읽는 자세로 돌아갔다. 저 아이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군 하고 사사각기는 직감했다. 잠시 후 소녀가 퍼뜩 고개를 들더니 책을 덮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샌들을 끌며 걷는 소리가 들렸다. 고가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입을 살짝 벌렸다. 발소리가 점점 다가와 집 앞에서 멈췄다. 잘그락거리는 금속 소리가 들린다. 유키오가 문 쪽으로 갔다. 문 열려 있어. 왜 문을 안 잠가? 위험하게. 그런 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 머리를 뒤로 묶었다. 경찰에서 나오셨대. 경찰?
후미오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퍼졌다. 어떤 사건 하나를 수사 중인데 말이죠. 니시모토 씨에게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 계신데 실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어떤 사건? 전당포 아저씨 일인 것 같아. 유키오가 옆에서 말했다. 후미오가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는 듯 했다. 두 여자의 태도에서 그녀들이 이미 기리아라 요스케의 죽음을 알고 있으며 그 죽음에 대해 모녀 간의 모종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사사키는 확신했다. 이리 앉으시죠. 고가가 일어서며 후미오에게 의자를 권했다. 후미오는 동요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사사가키와 마주 앉았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로군 하고 사사가키는 생각했다. 눈꼬리가 약간 처지기는 했지만 화장을 곱게 하면 틀림없이 미인축에 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시크한 느낌까지 했다. 유키오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았다. 중년이 지난 남자라면 푹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겠다고 사사가키는 생상했다. 기리하라 요스케의 나이 52, 흑심을 품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무례한 질문입니다만 남편 되시는 분은? 7년 전에 죽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요. 그렇군요. 유감입니다. 그럼 부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죠? 이마자토에 있는 우동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이 기쿠야라고 그녀는 말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한다고 한다. 그 가게 우동 맛있습니까?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고가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러나 후미오는 굳은 표정으로 글쎄요 라며 고개를 한번 뱉을 뿐이었다. 기리하라 요스케 씨가 돌아가신 일은 알고 계시죠? 네. 정말 놀랐어요. 유키오가 엄마 뒤로 돌아 다다미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처럼 벽장에 기대어 앉았다. 사사가키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쫓다가 다시 후미오에게 시선을 돌렸다. 기리하라 씨는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낮에 댁을 나선 후에 동선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댁에도 들리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아니요, 저 우리 집에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엄마를 가로막듯 옆에서 유키오가 말했다. 전당포 아저씨 왔었잖아. 하모니 푸딩 가져온 사람? 그 아저씨 아니야? 당황해하는 후미오의 기색을 사사가끼는 손에 잡힐 듯 느낄 수 있었다. 아, 맞아요. 기리아라 씨가 금요일에 왔어요. 몇 시쯤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후미오가 사사가키의 오른쪽을 보았다. 거기에는 투도어형 냉장고가 있고 그 위에 조그만 시계가 놓여 있었다. 5시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온 직후였으니까요. 무슨 일로 온 겁니까? 특별한 볼일은 없었어요. 근처까지 왔다가 들렀다고 하더군요. 기리하라 씨는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간혹 들러서 여러 가지로 의논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근처까지 왔다가 들렀다고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사사가키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하모니 포장지를 가리켰다. 저거 기리하라 씨가 가져온 거 맞죠? 기리하라 씨는 처음에는 저걸 후세역 상점 거리에서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세역 근처에 있던 시점부터 이미 여기로 올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는 후세에서 제법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집에 올 생각이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기리하라 씨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다고 한 것뿐이에요. 근처까지 온 김에 들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죠. 기리하라 씨가 몇 시까지 여기 있었죠? 6시 조금 전에 갔을 거예요. 6시 전이 틀림없습니까?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리하라 씨는 이 집에 약 1시간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무슨 얘기라니? 그냥 이런저런 얘기죠. 이런저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날씨 얘기도 있고 돈 얘기도 있고. 아, 저 전쟁 얘기를. 전쟁이라면 태평양 전쟁 얘기인가요? 기리하라 요스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 얘기인가 싶었다. 미국 전쟁 얘기였어요. 그래서 또 기름값이 오를 거라고. 네, 그랬어요. 아, 중동 전쟁 말이군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또 위태롭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의 가격이 급등해서 끝내는 구하기도 힘들어질지 모른다. 앞으로는 돈과 힘이 많아야 사람 구실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을 내리깔고 말하는 호미오의 얼굴을 보면서 사사가키는 이 얘기는 사실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는 돈과 힘이 있다. 그러니 자신을 따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런 암시가 내포된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그는 상상했다. 기리아라의 장부를 보면 후미오는 돈을 갚고 맡긴 물건을 찾아간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가난한 가정 형편을 빌미로 삼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사가키는 유키오를 힐끔 보았다. 그때 따님은 어디에 있었죠? 아, 이 아이는 도서관에. 그렇지? 응, 하고 유키오가 대답했다. 아, 그때 저 책을 빌려왔군요. 도서관에는 자주 가니? 이번에는 직접 유키오에게 물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거야? 네. 가는 날은 정해져 있니? 가령 월요일과 금요일이라든지 화요일과 금요일, 그런 식으로 말이야.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머니는 걱정되지 않으세요? 따님이 귀가가 늦는데 도서관에 들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는지 알수 없잖아요. 네, 그래도 6시면 돌아오니까요. 후미오가 대답했다. 금요일에도 그때쯤 돌아왔니? 소녀는 말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기리아라 씨가 돌아간 후에 부인은 내내 집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장을 보러 갔어요. 마루카네야에. 슈퍼마켓 마루카네야는 이 집에서 걸어서 몇분 거리에 있다. 슈퍼마켓에서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후미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기노시타 씨와 마주쳤어요. 유키오랑 같은 반 아이의 엄마예요. 그분 연락처는 압니까? 아마 찾아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후미오가 전화기 옆에 놓인 주소록을 집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리고 기노시타라고 쓰인 곳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보러 나갈 때 따님은 돌아와 있었는지요? 아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부인은 시장을 보고 몇 시쯤 돌아왔습니까? 7시 반이 조금 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시간에는 따님이 네, 집에 와 있었어요. 긴 시간 실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사사가키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두 형사를 배웅하기 위해 후미오가 문밖까지 따라 나왔다. 유키오가 옆에 없자 사사가키는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어졌다. 부인, 다소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뭔데요? 후미오의 얼굴에 금세 불안한 기색이 번졌다. 기리아라 씨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거나 밖에서 만나자고 한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뭐 기리아라 씨가 왜 부인께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연민을 느껴서 그런 거겠죠? 저 형사님, 기리아라 씨가 돌아가신 일로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확인 차원입니다. 사사가키는 예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냄새가 나는데? 금요일에 기리아라가 왔느냐고 물었을 때 후미오는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려는 눈치였어. 그런데 옆에서 유키오가 푸딩 얘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얘기하는 느낌이었지? 유키오 역시 애초에는 기리아라가 왔다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푸딩 포장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 아이 같으면 그 정도 임기응변은 가능하겠죠? 후미오가 우동가게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5시 경이야. 그런데 그 무렵에 기리아라가 왔다. 유키오는 그때 마침 도서관에 갔다가 기리아라가 돌아온 후에 집에 돌아왔다. 이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 아닌가? 후미오가 기리아라의 애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를 상대하는 동안 딸은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말이야, 애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장난감 만드는 부업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기리아라가 꼬드기는 중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두 형사는 서우스의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본부로 서둘러 돌아갔다. 충동적으로 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스카에게 보고할 때 사사가키는 그렇게 말했다. 기리아라가 은행에서 인출한 100만엔을 후미오에게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돈에 눈이 멀어 죽였다? 집에서 죽였다면 현장인 건물까지 사체를 어떻게 옮겼다는 거야?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뭔가 구실을 대고 그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겠죠? 설마 둘이 걸어서 그 건물로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긴 감식반에서도 사체에 있는 상처가 여자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니, 게다가 상대가 후미오라면 기리아라가 당연히 방심했을 겁니다. 아무튼 휴미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야. 나카스카가 신중한 어투로 말했다. 이 시점에 사사가키는 후미오에게 상당히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주춤거리는 태도도 미심쩍었다. 기리아라 요스키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간 후미오에게는 기리아라 요스키를 죽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왔다. 니시모토 후미오에게 거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기리아라 요스케가 살해당한 날 오후 6시 반경 근처에 사는 기노시타 유미에는 슈퍼마켓 안에서 니시모토 후미오와 마주쳤다. 후미오는 장을 다 봤는지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기노시타 유미에는 방금 들어온 터라 바구니에 아직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두세 마디 나눈 후 두 사람은 일단 헤어졌다. 기노시타 유미에가 장을 보고 나서 슈퍼마켓을 나온 건 7시 지난 후였다. 그녀는 공원 옆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그네에 앉아있는 후미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후미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심히 그네를 흔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니시모토 후미오가 틀림없느냐는 형사의 질문에 기노시타 유미에는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듯 그네에 앉아있는 후미오를 보았다는 증인이 또 나타났다. 슈퍼마켓 앞 포장마차에서 다코야키를 파는 아저씨였다. 그는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8시가 되도록 그네에 앉아있는 주부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바라보았다고 한다. 적어도 후미오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니시모토 후미오에 대한 혐의가 갈수록 옅어지는 와중에 다른 수사관들의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전당포 기리아라에 관한 것이었다. 장부를 참고해 최근에 이용한 손님을 탐문 수사한 결과 기리아라 요스케가 살해된 날 저녁에 기리아라를 다녀갔다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그 인물은 오해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다스미에 사는 여자였다. 혼자 사는 이 중년 여성은 재작년에 남편을 병으로 잃은 후 기리아라를 종종 이용했다. 굳이 집에서 먼 전당포를 이용한 까닭은 드나드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문제의 금요일, 그녀는 남편 것과 세트로 산 시계를 들고 오후 5시 반경 기리아라를 찾았다. 그런데 셔터는 열려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호출용 부조를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근처 시장에서 저녁 창거리를 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기리아라에 들러 보았다. 6시 반경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때도 문이 잠겨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일련의 정보로 수사진은 당연히 기리아라 야에코와 마스우라 이사무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들이 사건 당일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사가키와 고가가 두 명의 형사를 더 데리고 기리아라를 찾았다.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잠깐 불러주시죠. 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잠시 시간을 내주셔야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그러죠. 저희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차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야이코는 다소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네 하고 대답하면서 샌들을 신었다. 마스우라를 힐끔 쳐다보는 불안한 얼굴을 사사가키는 놓치지 않았다. 두 형사가 야에코를 데리고 나갔다.
뒤에 남은 사사가키는 그들의 모습이 사라진 후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마스우라 씨에게도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뭐죠? 마스우라가 살갑게 웃으면서 대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사건 당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마스우라 씨가 한 말에 모순이 있어서 말이죠. 모순요? 어떻습니까? 마스우라 씨는 7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문이 잠겨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팔짱을 끼고서 거기까지 말한 후 갑자기 손뼉을 쫙 쳤다. 아, 맞다. 그때로군. 기억났습니다. 금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금고요? 안쪽에 있는 금고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이 맡긴 물건 중에서도 특별히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곳이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물쇠가 달려있는 튼튼한 창고 같은 곳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아무도 가게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평소에는 사장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저 혼자였기 때문에 가게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럼 그때 사모님과 아드님은? 둘 다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게는 부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그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그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가키는 광대뼈가 튀어나온 마스우라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후 고가에게 말했다. 나가서 부저를 눌러봐. 곧바로 부저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해도 들리지 않을 리 없었을 텐데요. 사모님은 전당포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시했다. 야이쿠라는 여자나 류지라는 소년이나 가게 일을 도울 듯한 인상은 아니었다. 저 형사님,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사장님을 살해했다고? 아니, 아닙니다. 모순점이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저야 뭐 의심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6시에서 7시 사이에 틀림없이 이 가게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을까요? 6시에서 7시라. 사모님과 료지가 증인이 될 수는 없나요? 증인의 경우 완전한 제3자인 게 이상적이죠. 마치 저희가 공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마스우라가 눈을 부라렸다. 형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니까 말이죠. 어이가 없군요. 사장님을 죽여서 제게 무슨 득이 있다는 겁니까? 사장님은 밖에 나가면 큰소리 땅땅 치지만 이 집에는 재산도 별로 없는 분이라고요. 사사가키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마스우라가 화가 나서 말이 많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6시에서 7시 사이라 이 말이죠. 통화를 한 것으로는 안 됩니까? 통화를 누구와 했습니까? 조합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회의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 전화는 마스우라 씨 쪽에서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걸었어요. 처음에는 6시쯤이었고 30분쯤 지나서 또 한 번 걸려왔습니다. 두 번 걸려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사가키는 마스우라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조합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다. 그때였다. 예의 계단문이 움직였다. 조금 열린 틈으로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아드님이 있었군요. 네? 아, 아까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잠깐 올라가 봐도 될까요? 2층에 말입니까? 네. 글쎄, 별 상관은 없지만 전화를 걸었다는 사람의 연락처를 메모하고 금고도 둘러봐. 사사가키는 고가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구두를 벗었다. 문을 열고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컴컴한 데다 흙냄새 같은 것이 고여있었다. 나무 계단의 표면은 오랜 세월 발길에 닿아 거뭇거뭇 빛났다. 계단을 다 올라가자 좁은 복도를 끼고 방 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다. 한쪽 방은 장지문이고 다른 쪽 방은 격자문이다. 복도 끝에는 문이 있는데 아마도 창고나 화장실인 듯했다. 류지군, 경찰에서 나왔는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사사가키가 다시 한번 말하려고 숨을 들이쉬는데 덜컹 소리가 났다.
장지문 안쪽이었다. 서사가키는 장지문을 열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류지의 등이 보였다. 들어가도 되겠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등을 보인 채 류지가 말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괜찮아. 참고로 묻는 것뿐이니까 여기 앉아도 되겠니? 그러세요. 사자가키는 방석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의자에 앉은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일 안타깝구나. 류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여전히 등을 보이고 있다. 사자가키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다. 초등학생 방 치고는 조금 밋밋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야마구치 모모에나 사쿠라다 준코의 포스터도 붙어있지 않다. 슈퍼카의 모형도 없다. 대신 백과사전과 자동차의 구조, 텔레비전의 구조 등 아동용 과학책이 꽂혀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에는 범선 모양으로 오린 하얀 종이가 들어있었다. 가느다란 로프 한올한올까지 실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야, 이거 굉장한데? 네가 만들었니? 류진은 액자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위아래로 살짝 움직였다. 우와! 하고 사사가키는 감탄사를 뱉었다. 솜씨가 좋은 걸 내다 팔아도 되겠어. 묻고 싶은 게 뭐죠? 류지가 물었다. 그날은 계속 집에 있었니? 그날이라니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 말이야. 아, 그런데요? 집에 있었어요. 6시에서 7시까지는 뭘 했는데?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혼자서? 엄마랑요? 하며 사사가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지만 이쪽을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류진은 한숨을 쉬더니 의자를 천천히 돌렸다. 눈빛이 얼마나 반항적일까 하고 사사가끼는 상상했다. 그런데 형사를 내려다보는 소년의 눈에 그런 빛은 어려있지 않았다.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 사사가키는 일단 그때 방영된 내용을 물어보았다. 류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소년의 설명은 앞뒤가 딱 떨어지게 정리되어 있어 알아듣기 쉬웠다. 텔레비전은 몇 시까지 봤지? 7시 반쯤인가? 그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저녁 먹었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했겠네? 네, 하고 류진은 짧게 대답했다. 내가 방해를 했군. 공부 열심히 해. 사사가키와 고가는 수사본부로 돌아가 야에코를 데리고 나갔던 형사들과 진술 내용을 맞춰보았다. 그 결과 야에코와 미스우라의 진술에서 특별한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스우라와 마찬가지로 야에코 역시 여자 손님이 왔을 때 방에서 료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부저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손님을 대하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신경 쓰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마스우라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른다. 얼마 후 그 일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마스우라가 받았다는 전화가 사건 당일 6시와 6시 반경 기리아라로 걸려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리아라의 단골을 중심으로 철저한 탐문 수사가 계속되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프로야구에서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센트럴 리그에서 9연패를 달성했고 에사키 레오나는 에사키 다이오드의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수사관들 사이에 초조한 기운이 번지게 시작할 무렵 또 한 가지 새로운 정보가 수사본부에 보고되었다. 니시모토 후미오 주변을 조사하던 형사가 캐낸 정보였다. 기쿠야는 아담한 우동 가게였다. 1시 반이 되자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얀 나이트밴이 섰다. 차체 옆에 아게아 상사라는 고딕체 글자가 찍혀 있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회색 점퍼를 걸친 그는 체구가 땅딸맞겠다. 나이는 마흔 전후쯤일까? 점퍼 속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아주 정확하군. 정말로 딱 1시 반에 나타났어. 손목시계를 보면서 사사가키가 감탄스럽다는 듯 말했다. 기쿠야 건너편에 있는 찻집 안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바깥이 내다보였다.
덧붙여 말하자면 안에 먹는 음식은 튀김 우동입니다. 튀김 우동, 정말이야?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몇 번이나 가게에 같이 들어가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질리지도 않는 모양이군. 니시모토 후미오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지만 그녀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기리아라 요스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녀라는 점을 못내 껄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리아라 살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범의 존재였다. 혹시 미망인인 후미오에게 젊은 애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추리의 기초에서 수사를 계속해온 형사들의 망에 걸린 사람이 데리사키 다다오였다. 데라사키는 화장품과 미용기구, 샴푸, 세제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소매상에 물건을 판매할 뿐 아니라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아게야 상사라는 이름을 내걸고는 있지만 종업원은 달리 없었다. 형사들이 데라사키를 주목한 것은 니시모토 후미오가 사는 요시다 하이츠 주변에서 나온 얘기들 때문이었다. 흰색 라이트밴을 타고 온 남자가 후미오가 사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동네 주부들이 몇 번이나 목격했다는 것이다. 나옵니다. 고가가 말했다. 기쿠야에서 나오는 데라사키가 보였다. 그런데 데라사키가 곧바로 차로 돌아가지 않고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건 역시 가네무라 형사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다. 잠시 후 이번에는 후미오가 가게에서 나왔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데라사키와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후미오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고 데라사키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어느 쪽이나 사람 눈을 그다지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좋아, 가자고. 데라사키가 차 문을 여는 순간 고가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운전석에 데라사키, 조수석에 사사가키, 뒷좌석에 가네무라와 고가가 앉았다. 사사가키는 우선 오해에 있는 전당포 주인이 살해된 사건을 아느냐고 물었다. 데라사키는 앞을 향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신문과 TV 뉴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살해된 기라하라 씨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니시모토 후미오 씨의 집이라서 말이죠. 데라사키가 침을 삼켰다. 니시모토 씨라면 저 우동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잖아요. 그래요, 알기는 하는데요. 우리는 그 니시모토 씨가 사건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니시모토 씨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건에 관여했을 리 없죠. 단순히 아는 정도라면서 니시모토 씨를 감싸는군요? 감싸는 거 아닙니다. 요시다 하이츠 부근에서 흰색 라이트밴을 자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니시모토 씨 집에 수시로 드나든 것 같다고 말이죠. 일 때문에 찾아갔을 뿐입니다. 일이라고요? 화장품이나 세제를 주문받아서 배달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데라사카 씨,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조사하면 금방 밝혀집니다. 목격자 증언으로는 꽤 자주 그녀 집을 드나들었다고 하던데 화장품이나 세제를 그렇게 자주 배달하는 겁니까? 데라사카 씨, 지금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니시모토 후미오 씨와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평생 만나지 않을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을 있는 그래도 말하세요. 니시모토 씨와 특별한 관계가 맞죠? 마침내 데라사키가 한숨을 쉬더니 눈을 떴다.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나는 독신이고 그 사람도 남편이 죽고 없으니. 남녀 관계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사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합니까? 참고 차원입니다. 반년이 좀 지났습니다. 계기는? 딱히 없습니다. 가게에서 얼굴을 자주 대하다 보니 친해졌을 뿐이에요. 니시모토 씨가 기리아라 씨 얘기를 어떻게 하던가요? 종종 가는 전당포 주인이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니시모토 씨 집에도 간간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몇 번 왔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무슨 뜻입니까? 기리아라 씨에게 무슨 흑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던가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후미오 씨가 그런 사람을 상대할 리 없어요.
하지만 니시모토 씨는 기리아라 씨에게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진 모양이던데요.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아주 흔한 상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귀는 여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남자가 있다. 여자는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이상 남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울컥한 나머지 그 남자를 죽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단세포가 아닙니다. 아, 단순한 상상일 뿐입니다. 듣기 거슬렸다면 사과하죠.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디 계셨죠? 알리바이를 대라 이겁니까? 뭐 그런 거죠. 테라사키는 조그만 수첩을 꺼내어 스케줄란을 펼쳤다. 12일 저녁에는 도요나카에 갔었군요.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러요. 몇 시쯤이었죠? 그 집에 도착한 시간이 아마 6시쯤이었을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알리바이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물건을 배달했나요? 아니요, 그게 좀 착오가 있어서. 데라사키가 갑자기 말끝을 흐렸다. 물건을 주문한 손님이 집에 없더군요. 그래서 명함만 현관문에 끼워놓고 돌아왔어요. 그 손님은 당신이 오는 걸 몰랐나요? 연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걸어 12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지만 명함은 두고 왔습니다. 사자가키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명함 따위야 나중에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데라사키가 방문했다는 집의 주소와 연락처를 묻고 사자가키는 글을 보내주기로 했다. 수사본부로 돌아가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자 나카스카는 사사가키에게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반반입니다. 알리바이는 없는데 동기는 있어요. 니시모토 후미오와 작당했다면 범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들이 범인이라면 범행 후의 행동이 지나치게 경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 게 상식일 텐데 데라사키는 변함없이 후미오가 일하는 우동가게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나카스카는 잠자코 부하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꾹 다문 입술은 사사가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그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타라사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는 히라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한 적이 있지만 5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거래처의 평판은 아주 좋았다. 신속하고 무리한 부탁도 잘 들어주는 데다 물건값까지 싸다는 것이다.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존재인 듯 했다. 물론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수사진은 빠듯하게 운영하는 탓에 망하기 직전이라는 정보에 주목했다. 후미요에게 치근거리는 바람에 사례를 뿜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기리아라가 지니고 있던 100만엔의 눈이 멀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테라사키의 경영 상황을 조사한 형사는 수사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했다. 그 의견에 동의하는 수사관이 여럿 있었다. 결국 테라사키의 알리바이는 확인됐다. 그가 명함을 두고 왔다고 주장하는 집에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그 집 사람들은 사건 당일 친척 집에 가느라고 밤 11시까지 집을 비웠다고 했다. 현관문에 테라사키의 명함이 끼워져 있었다고는 했지만 그가 언제 왔다 갔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하나 그 집 주부는 12일에 데라사키가 오기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즈음에 오겠다고 했지만 12일이라고 약속한 기억은 없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통화하면서 12일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데라사키 씨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증언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즉 그 집이 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데라사키가 범행 후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명함을 남겨둠으로써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 테라사키에 대한 수사진의 심증은 점점 더 굳어져갔다. 그러나 물증은 하나도 없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중에도 테라사키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 없었고 지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력한 목격 증언도 없었다. 가령 니시모토 후미오와 테라사키가 범행을 함께 도모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베테랑 형사 중에는 일단 체포해서 철저하게 취조하면 털어놓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은 이도 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수사에 별다른 진전 없이 달이 바뀌었다. 모처럼 자기 집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다음 날 아침 사사각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7시를 갓 지났는데 가스코가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뭐야, 이렇게 일찍 어딜 가는데 그래? 어머, 깨워서 미안해요. 슈퍼마켓에 좀 다녀올게. 이런 시간에 슈퍼마켓이라니? 지금쯤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늦을지도 몰라요. 늦을지도 모르다니? 대체 뭘 하는데? 그야 뻔하지. 화장실 휴지. 어제도 갔다 왔다고요. 한 사람당 한 팩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화장실 휴지를 사드리는 건데? 아, 그런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아무튼 다녀올게. 사사각기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가스코가 돌아오면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이부자리에서 몸만 비틀어 머리맡에 있는 검은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머리카락 약간 지끈거렸다. 눈은 절반만 뜬 상태였다. 12초 후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테라사키 다다오가 죽었다는 전화였다. 테라사키가 죽은 곳은 한신고속도로 오사카모리구치 구간이었다. 커브길에서 제대로 돌지 못하고 벽에 충돌한 것이다. 전형적인 졸음 운전이었다. 이때 그의 라이트밴에는 대량의 비누와 세제가 실려있었다. 화장실 휴지에 이어 세제까지도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고객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수량을 확보하려던 데라사키가 한숨도 자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다. 사사가키를 비롯한 수사관들은 데라사키의 방을 수색했다. 기리아라 요스케를 살해한 사실을 암시하는 물증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헛수고일 게 뻔했다. 어떤 단서가 발견되더라도 범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수사관 하나가 라이트밴 사물함에서 중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길쭉한 직육면체 모양의 더니엘 라이터였다. 기리아라 요스케의 주머니에서 비슷한 라이터가 사라졌다는 것을 수사관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라이터에서 기리아라 요스케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누구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말끔히 닦아냈기 때문인 듯했다. 기리아라 야에코에게도 문제의 라이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비슷하지만 같은 라이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니시모토 후미오를 경찰서로 불러 다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형사들은 초조하고 답답했다. 어떻게든 그녀의 자백을 끌어내고자 안달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라이트밴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기리아라의 것이라고 확인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말까지 늘어놓았다. 이걸 데라사키가 갖고 있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당신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 데라사키에게 주었든지 데라사키가 자기 손으로 꺼내 가졌든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대체 어느 쪽이야? 어? 수사관은 라이터를 보이며 니시모토 후미오를 추궁했다. 그러나 니시모토 후미오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데라사키의 죽음을 알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그녀의 태도에 주저하는 기색이란 없었다.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져든 거야. 옆에서 취조 내용을 들으면서 사사각기는 생각했다. 스포츠 신문 일면을 보면서 어젯밤의 경기를 떠올린 다가와 도시오는 또 짜증이 나고 말았다. 요미우리의 자이언츠가 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문제는 경기 내용이다. 중요한 장면에서 나가시마가 제구실을 못했다. 지금까지 거인군단의 승리를 이끌어온 4번 타자가 보는 사람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 어중간한 배팅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때다 싶을 때는 반드시 결과를 내는 선수가 나가시마 시게오였고 설사 수비수에게 공이 처리될지언정 팬이 납득할 수 있는 스윙을 보여주는 것이 미스터 자이언츠라 불리는 이 사나이의 본령이었다.
아니, 사실은 2, 3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괴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가시마의 팬이었던 다가와로서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어떤 명선수도 언젠가는 그라운드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나가시마가 범퇴당한 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신문사진을 보면서 다가와는 올해가 막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시즌은 이제 겨우 시작인데 이래서야 여름이 오기도 전에 나가시마의 은퇴설이 나돌 것이다.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주니치 드래곤즈가 이겼다는 기사를 읽고 난 그는 신문을 탁 덮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좀 지나 있었다. 오늘은 더는 손님이 없겠거니 싶었다. 월급 전날 집세를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화품을 쭉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광고 전단지가 붙어있는 유리문 너머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발을 보니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어른은 아니다. 그런데 몇 초 후 유리문이 열리더니 블라우스 위에 카디건을 걸친 여자아이가 조조조조하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기품 있는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눈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일 듯했다. 무슨 일이니? 다가와가 물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상냥한 목소리다. 이 부근에 흔히 돌아다니는 지저분하고 되바라진 얼굴의 아이였다면 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묵뚝뚝한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요시다 하이치에 사는 니시모토예요. 또박또박한 말투였다. 요시다 하이치에는 8세대가 살고 있다. 니시모토네는 1층 한가운데인 103호에 산다. 다가와는 집세가 두 달째 밀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슬슬 독촉 전화를 해야 할 때였다. 그러면 너는 니시모토 씨 딸이니? 그가 눈앞에 있는 여자아이에게로 다시 눈길을 돌리고 말했다. 네. 집세 내려왔니? 다가와가 그렇게 묻자 니시모토 유키오는 눈길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무슨 일이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잠겨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열쇠가 없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엄마가 문을 잠그고 나갔어?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고? 네, 몰라요. 오늘은 밖에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열쇠를 안 갖고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다가와는 시계를 보았다. 문을 닫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가게 주인인 아버지는 어제부터 친척 집에 가 있고 오늘 밤 늦게야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유키오에게 보조 열쇠를 내줄 수는 없었다. 보조 열쇠를 사용할 경우 다가와 부동산 사람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그것은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약 사항이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어떻겠니?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알았다. 열어주마. 조금만 기다리려무나. 요시다이치는 다가와 부동산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다가와 도시오는 니시모토 유키오의 가녀린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허접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 좁은 길을 걸었다. 유키오는 학교 가방 대신 빨간 비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소녀의 몸에서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울렸다. 자세히 보니 유키오는 차림새를 보아 결코 넉넉한 집 아이는 아니었다. 운동화 밑바닥은 달아빠졌고 가디건도 부풀이 잔뜩 일어난 데다 군데군데 엉켜있기까지 했다. 체크무늬 치마 역시 천이 꽤 낡아 보인다. 그럼에도 어쩐지 소녀의 몸에서는 다가와가 지금까지 거의 접해본 적 없는 기품이 풍겼다. 학교는 어디야? 오해 초등학교요. 오해? 하, 역시 그렇군 하고 생각했다. 오해 초등학교는 이 지역 아이들 대부분이 다니는 공립 초등학교다. 해마다 몇 명은 도둑질로 붙잡히고 몇 명은 부모가 야반도주해서 행방불명되는 곳이다. 학교에서 꽤나 튀는 존재겠군 하고 그는 상상했다. 요시다 하이치에 도착하자 다가와는 103호 앞에 서서 일단 문을 두드렸다. 니시모토 씨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다. 엄마가 아직도 안 돌아오신 것 같구나. 다가와는 열쇠 구멍에 보조 열쇠를 꽂고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기묘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다.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선 다가와의 눈이 안쪽 다다미방에 놓여있는 여자의 모습을 포착했다. 여자는 엷은 노란색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으로 다다미 위에 누워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니시모토 후미오가 틀림없는 듯했다. 뭐야, 집에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가스다! 위험해! 뒤따라 들어오려는 유키오를 제지하면서 그는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았다. 그리고 바로 옆의 조류대로 눈을 돌렸다. 가스 레인지의 스위치가 점화에 맞춰져 있고 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얹혀 있었다. 그러나 레인지 불꽃은 타오르지 않았다. 다가와는 숨을 멈춘 채 가스 밸브를 잠그고 조리대 위의 창문을 활짝 연 후 안쪽 방으로 향했다. 안진뱅이 상 옆에 쓰러져 있는 후미오를 흘끔 보고 창문을 연 후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었다. 그는 다시 니시모토 후미오 쪽을 돌아보았다. 후미오의 얼굴은 엷은 청보라색이었다. 늦었군 하고 직감했다. 119로 걸어야 하나 아니면 110으로 걸어야 하나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병을 앓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죽음 외에는 시신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 엄마 죽었나요?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모르겠구나. 다가와는 손가락을 0에서 9로 옮겨 다이얼을 돌렸다. 종이 울리고 몇 분이 지나자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다. 아키요시 유이치는 오른손에 SLR 카메라를 든 채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 바깥 동정을 살폈다. 예상했던 대로 세이카 여중고의 중등부 정문에서 여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가슴 앞으로 올리고 소녀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는 지금 트럭 짐칸에 숨어 있다. 트럭은 정문에서 50m 정도 떨어진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세이카 여중고 학생들 대부분이 눈앞을 지나가는 최상의 위치인 데다 짐칸에는 포장까지 쳐져 있다. 오늘의 목적을 감안할 때 유이치가 숨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었다. 이제 잘만 해서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5교시 후에 도망쳐 나오면서까지 이리로 온 보람이 있다. 세이카 여중고 중등부 교복은 세일러복이다. 하복은 하얀 블라우스에 웃기만 밝은 파란색이고 주름폭이 좁은 치마도 같은 색이다. 포장 속에 숨어서 바깥을 엿보는 유이치의 눈앞으로도 그런 치마자락을 팔락거리면서 여학생 몇 명이 지나갔다. 그의 눈이 가라사와 유키오의 모습을 포착한 것은 여학생들을 살피기 시작한 지 15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가라사와 유키오는 늘 같이 다니는 친구와 둘이 걸어오고 있었다. 금속대 안경을 낀 친구는 유난히 깡마른 여학생이다. 유키오는 약간 갈색이 도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치 뭔가로 코팅을 한 것처럼 머릿결이 반짝거린다. 그 머리카락을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쓸어 올렸다. 몸매 또한 가녀렸지만 가슴과 허리의 곡선은 충분히 여자의 아름다움을 풍겼다. 그녀의 팬 중에는 이 점을 첫 번째 매력으로 꼽는 이도 적지 않았다. 기품 있는 고양이를 연상케 하는 그녀의 눈은 나란히 걷는 친구를 향해 있었다. 아랫 입술이 약간 도톰한 입은 귀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유이치는 카메라의 각도를 맞추고 가라사와 유키오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코를 좋아한다. 유이치의 집은 좁은 골목을 향해 서 있는 연립주택의 맨 끝이다. 문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부엌이 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다 보니 된장국과 카레가 섞인 것 같은 묘한 냄새가 낡은 벽과 기둥에 배어 있다. 그는 그 냄새를 변두리 냄새라고 하며 싫어했다. 키쿠치군 와 있다. 싱크대를 향해 서서 저녁 준비를 하며 유이치의 엄마가 말했다. 그 손을 보면서 유이치는 오늘 저녁에도 감자 튀김인가 보군 하고 넌더리를 냈다. 며칠 전 엄마의 고향에서 감자가 산더미처럼 배달된 후로 사흘에 한 번은 감자가 식탁에 오른다. 2층 방으로 올라가니 기쿠치 후미이코가 작은 다다미 방 한가운데에 최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영화 팸플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이치가 나흘 전에 본 로키다. 이 영화 재밌었냐? 유이치를 올려다보면서 후미이코가 물었다.
실버스타 스텔론의 얼굴이 커다랗게 찍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응, 죽이더라. 감동이었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후미코는 등을 구부리고 또 팸플릿을 들여다보았다. 갖고 싶은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유이치는 잠자코 옷을 갈아입었다. 유이치는 스포츠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은 후 의자에 등받이를 껴안고 거꾸로 앉았다. 후미코는 친한 친구 중 하나지만 그와 돈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후미코네는 모자 가정이고 생활이 빠듯하다는 것은 그의 차림새로도 알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어쨌든 아빠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유이치는 생각했다. 그의 아빠는 철도 회사 사원이다. 또 사진 찍으러 갔다 왔냐? 카메라를 보면서 후미코가 물었다. 피식거리는 것은 유이치가 피사체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뭐. 좋은 사진 찍었어? 글쎄, 그런대로 자신은 있어. 또 용돈벌이 했네. 비싸게 팔려야 말이지. 재료비가 드니까 조금이라도 남기면 다행이지. 그래도 그런 특기가 있으니 좋잖아. 부럽다. 특기랄 것까지야. 카메라 사용법도 아직 잘 모르는데 뭐. 그냥 적당히 찍어서 적당히 인화할 뿐이야. 어차피 다 얻어가진 거니까. 지금 유이치가 사용하는 방에 전에는 삼촌이 살았었다.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삼촌은 카메라를 여러 대 갖고 있었다. 흑백 사진 정도는 현상과 인화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 삼촌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갈 때 그것들의 일부를 유이치에게 넘겨주었다. 좋겠다. 이런 걸 공짜로 주는 사람도 다 있고. 후미코가 또 질투 비슷한 말을 해서 유이치는 조금 우울해졌다. 되도록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피해왔는데 후미코는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는지 늘 빈부에 관한 얘기로 화제를 끌고 간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 전에 삼촌이 찍었다는 사진 말이야. 나한테 보여줬었잖아. 동네 사진? 응, 그거 아직 있냐? 있지? 스크랩북을 건네자 후미코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 왜 그러는데? 유이치가 후미코의 약간 뚱뚱한 몸을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아니, 그냥. 이 사진 좀 빌려줄래? 무슨 사진? 유이치는 후미코의 손에 들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역시 동네를 찍은 사진이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좁은 길을 남녀가 걸어가고 있다. 전신주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바로 앞에 있는 플라스틱 양동이 위에는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다. 이런 사진을 어디다 쓰려고? 아, 꼭 보여주고 싶은 녀석이 있어서 말이지. 그게 누군데? 나중에 가르쳐 줄게. 치, 빌려줄 거지? 알았어. 그런데 너 좀 이상하다. 유이치는 후미코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사진을 건넸다. 후미코는 사진을 받아들자 조심조심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난 유이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낮에 찍은 사진을 현상했다. 암실로 사용하는 벽장에 들어가 필름을 전용 용기에 담그면 그 다음 과정은 밝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다. 정착이 끝나자 그는 필름을 용기에서 꺼내 1층 세면실로 가져간 다음 물로 씻기 시작했다. 물로 씻는 도중에 유이치는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보았다. 가라사와 유키오의 반짝거리는 머릿결이 고스란히 네거티브 필름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만족했다. 됐어. 이 정도면 고객도 틀림없이 만족할 거야. 그는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는 것은 가와시마 에리코가 오래도록 계속하고 있는 습관의 하나였다.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5년째다. 그녀에게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습관이 있었다. 학교 가기 전에 마당에 물을 뿌리는 것, 일요일 아침에 방 청소를 하는 것 등이다. 드라마틱하게 쓸 필요는 없다. 단순한 문장이라도 괜찮다. 그것이 에리코가 지난 5년 동안 터득한 일기를 계속 쓰기 위한 요령이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만 써도 괜찮다. 그러나 오늘은 쓸거리가 많았다.
수업이 끝난 후 가라사와 유키오의 집에 놀러 갔기 때문이다. 유키오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야 겨우 같은 반이 되었다. 하지만 에리코는 그녀를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지적으로 생긴 얼굴, 기품 있지만 빈틈없는 단정함. 에리코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주위 친구들에게는 없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선망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녀와 어떻게든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줄곧 그런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자 에리코는 한껏 마음이 부풀었다. 그리고 시업식이 끝나자마자 과감하게 말을 건네보았다. 우리 친구할래? 이 말에 가라사와 유키오는 조금도 망설이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너만 괜찮으면. 유키오는 자신에게 느닷없이 말을 건넨 상대에게 한껏 호의를 보여주었다. 무시하면 어쩌나 불안했던 에리코는 그 미소가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카와시마 에리코. 가라사와 유키오야. 그녀는 천천히 자기 이름을 말한 후 고개를 여러 번 가볍게 끄덕였다. 가라사와 유키오는 에리코가 멀리서 바라보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여성이었다. 감성이 풍부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많은 것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또 그녀는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녀와 얘기하다 보면 에리코는 자신까지 얘기를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에리코는 유키오의 나이가 자신과 같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한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면 그녀를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유키오의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우글거렸다. 다들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럴 때 에리코는 가벼운 질투를 느낀다. 소중한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다. 무엇보다 가장 불쾌한 일은 근처 중학교 남학생들이 유키오를 알아보고 마치 아이돌이라도 뒤쫓는 것처럼 그녀 주변에 출몰하게 된 것이었다. 며칠 전 체육 시간에도 철망에 기어올라 운동장을 엿보는 남학생이 있었다. 그들은 유키오의 모습을 발견하면 거의 예외 없이 천박하게 소리를 내질렀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트럭 짐칸에 숨어 유키오의 사진을 찍는 남학생이 있었다. 힐끔 보았을 뿐이지만 여드름이 우둘투둘 난 음습한 얼굴에 머릿속이 저속한 공상으로 가득해 보이는 타입이었다. 그 공상의 재료로 유키오의 사진이 사용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자 에리코는 속이다 메스꺼렸지만 당사자인 유키오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어차피 저러다 말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남학생에게 보란 듯이 일부러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몸짓을 보였다. 그래도 불쾌하지 않니? 저렇게 멋대로 사진을 찍는데? 불쾌하지만 열 올리면서 화를 냈다가 결과적으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는 게 더 싫은 걸 뭐. 하긴 그렇다. 유키오는 똑바로 앞을 향해 그 트럭을 지났다. 에리코는 남학생이 사진 찍는 걸 조금이라도 방해하려고 그녀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에리코가 유키오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한 것은 그 직후의 일이다. 며칠 전에 빌려간 책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며 우리 집에 갈래? 하고 그녀가 제안한 것이다. 책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유키오네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대뜸 그러겠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다섯 번째 정거장에서 내려 1, 2분 정도 걸었다. 가라사와 유키오네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으리으리하지는 않지만 아담한 앞들이 있는 고상한 전통 가옥이었다. 그 집에서 유키오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엄마가 나왔는데 그녀를 본 에리코는 약간 당황했다. 생긴 것도 차림새도 고상한 집에 어울릴 만치 기품이 있었지만 할머니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로 보였기 때문이다. 엄마가 참 자상해 보이네. 때문에 우라센키라는 팻말이 걸려있던데 다도를 가르치시니? 응, 꾸꾸지도. 그리고 아마 가야금도 가르칠 수 있으실걸? 우와 하면서 에리코는 몸을 뒤로 젖혔다. 슈퍼우먼이시네. 그럼 너도 그런 거 할 줄 알아? 일단 꾸꾸지랑 가야금은 배우고 있어. 와 좋겠다. 공짜로 신부 수업을 하는 셈이잖아. 그래도 얼마나 엄격한데. 그렇게 말하고서 유키오는 엄마가 끓여준 홍차에 크림을 넣어 마셨다. 있지 에리코?
유키오가 커다란 눈으로 에리코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나에 대한 거. 초등학교 시절 얘기. 아, 그거. 역시 들었구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얼핏 귀에 들렸을 뿐. 괜찮아, 숨길 거 없어. 소문이 많이 돌고 있지? 그렇지는 않을 거야. 아직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 내게 얘기해준 아이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런 대화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퍼졌다는 뜻이잖아.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 내가 오래전에는 가난했고 오해에서 더러운 아파트에 살았다는 얘기? 이리코는 대꾸하지 않았다. 유키오가 계속해서 물었다. 친엄마가 이상하게 죽었다는? 에리코는 참다 못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난 하나도 안 믿어. 그 강경한 말투가 우스웠는지 유키오가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게까지 부정하지 않아도 돼. 그 소문 전부 거짓말도 아닌걸. 그런 거야? 사실은 나 양녀야.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에 왔어. 아까 그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야. 단단히 마음 놓고 털어놓는 기색은 아니었다. 유키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했다. 오해에 살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가난했다는 것도 사실이야.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가 이상하게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6학년 때였어. 가스 중독 사고였어. 그런데 자살한 게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 정도로 가난했으니까. 에리코는 뭐라 대꾸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스러운데 정작 유키오는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친구에게 괜한 신경을 쓰게 하지 않으려는 그녀다운 배려일지 몰랐다. 지금 엄마는 아빠 쪽 친척이야. 옛날부터 나는 혼자서도 이 집에 곧잘 놀러 왔었는데 무척 귀여워해 주셨거든. 그러다가 내가 고아가 되니까 가엽다면서 바로 양딸로 삼으셨어. 그래도 난 운이 좋았어. 안 그랬으면 시설에 들어갔어야 했거든. 보나마나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나돌고 있겠지? 신경 쓸 거 없어. 유키오를 질투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 테니까. 신경 쓰는 건 아니야. 그냥 소문의 근원지가 누구일까? 궁금할 뿐이지. 글쎄, 보나마나 어떤 멍청한 여자애 아니겠어? 에리코는 일부러 거짓 말투를 썼다. 에리코가 들은 소문에는 한 가지 일화가 더 있었다. 유키오의 친엄마는 과거 누군가의 첩이었고 상대 남자가 살해당했을 때 경찰에 용의선상이 올랐다는 것이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자살해버렸다는 그럴싸한 사조까지 붙어있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얘기까지 유키오에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인기를 시샘하는 바보 같은 아이가 지어낸 얘기일 게 뻔했다. 국어를 담당하는 여자 선생은 교과서와 칠판 외에는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옥 같은 45분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을 일으켜 세워 책을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지명해서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오이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은 앞과 뒤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조금이나마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교실 앞쪽에 앉았다.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뒤쪽 절반을 차지하고 앉아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했다. 카드와 화투놀이를 하는 아이들,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아이들, 낮잠을 자는 아이들 등 가지가지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던 선생들도 한두 달 지나는 사이 아무 말 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선생들 자신이 피해를 본 웃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어 선생은 수업 중에 만화를 읽는 학생에게 만화책을 빼앗아 그것으로 머리를 한 대 친 적이 있었다. 며칠 후 그 선생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해 늑골이 두 대나 부러졌다. 또 젊은 여자 수학 선생은 칠판에 분필통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이었다. 그녀는 얼마 전에 불량 학생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었다.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충격을 받아 유산할 뻔하고는 바로 휴직에 들어갔다. 아키요시 유이치의 자리는 교실 한가운데였다. 즉 내키면 수업을 들을 수도
내키지 않으면 방해꾼들에게 가담할 수도 있는 자리다. 무타 도시유키가 들어온 것은 국어 수업이 절반쯤 지날 무렵이었다. 드르륵 문을 연 뒤 다른 사람의 눈길 따위 의식하지 않고 유유하게 자기 자리까지 걸어갔다. 그의 자리는 창가 맨 뒤였다. 국어 선생이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으로 그의 움직임을 쫓다가 그가 자리에 앉자 그대로 수업을 계속했다. 무타는 책상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가방에서 잡지를 꺼냈다. 소위 에로 잡지라 불리는 것이었다. 어이 무타, 이런 데서 딸딸이 치면 안 되지? 친구 한 명이 말했다. 국어 수업이 끝나자 유이치는 가방 속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들고 무타에게 다가갔다. 무타는 책상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두 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있었다. 유이치 쪽으로 등을 보이고 있어 표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이 있는 친구들이 웃는 것으로 보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듯했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소프트 게임 얘기를 하고 있었다. 벽돌 깨기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오늘도 도중에 학교를 빠져나가 게임센터로 직행할 모양이다. 무타와 마주하고 있는 친구가 유이치를 보았다. 그 눈의 움직임에 이끌리듯 무타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거 뭐야? 어제 세이카에서 가서 찍은 거야. 무타의 얼굴에서 경계의 빛이 사라졌다. 봉투를 유이치의 손에서 낚아채더니 아내를 들여다본다. 아내는 가라사와 유키오의 사진이 들어있다. 오늘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인화한 것이다. 유이치는 자신이 있었다. 비록 흑백 사진이지만 피부와 머릿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했다. 꽤 괜찮은데? 그렇지? 고생해서 찍은 거라고. 그런데 몇 장 없잖아. 겨우 석장이네. 일단 마음에 들만한 것만 가져온 거야. 몇 장이나 더 있는데? 괜찮은 게 대여섯 장. 좋아. 내일 나머지도 다 가져와. 한 장에 300엔이니까 세 장에서 900엔. 무타는 미간을 찡그리더니 아래쪽에서 비스듬히 유이치의 얼굴을 할 듯이 노려보았다. 돈은 사진을 다 받은 후에. 불만 없지? 불만이 있으면 주먹이 해결해 주겠다는 투다. 야, 잠깐. 아키요시노? 후지무라 미야코라고 아냐? 아니, 모르는데. 세이카 3학년이야. 가라사와 유키오와 반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여자 사진도 찍어와. 같은 값에 사줄 테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떡해. 바이올린. 수업이 끝나면 늘 음악실에서 바이올린을 켠다고 보면 할 거야. 음악실 안을 어떻게 보라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무타가 돈 있는 집 딸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세이카 요중고 중등부 여학생들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학기 중반쯤이었다. 그들 불량 그룹 사이에서 세이카의 여학생을 쫓아다니는 것이 유행인 듯했다. 그 여학교 여학생을 실제로 낚은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점 찍어놓은 여학생이 사진을 찍자고 무타에게 먼저 제안한 쪽은 유이치였다. 그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취미로 사진을 계속 찍으려니 용돈이 부족하다는 유이치 나름의 사정도 있었다. 무타가 처음 의뢰한 일이 가라사와 유키오의 사진이었다. 유이치의 느낌으로는 무타가 유키오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다지 잘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게 그 증거였다. 그런데 후지무라 미야코라는 다른 이름이 나오자 아키요시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다 먹은 유이치가 빈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있는데 후미코가 곁으로 다가왔다. 옥상에 같이 좀 갈래? 옥상엔 왜?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 후미코는 봉투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다. 알았어, 가지 뭐. 흥미가 생긴 유이치는 후미코의 재촉에 엉덩이를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량 학생들이 꼬이는 곳이던 옥상에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몇 분이 지나자 계단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유이치와 같은 반 남학생이 나타났다. 성은 기리아라.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이치는 거의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와는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별로 없는 듯했다. 기리아라는 유이치와 후미코의 코 앞에 서더니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내게 볼 일이 뭐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후미코는 예의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기리아라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사진을 받아들었다. 뭐야 이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4년 전 사건에 대해서 말이지. 후미코가 말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기리아라가 후미코를 노려보았다. 정말 모르겠어? 그 사진에 찍힌 사람 너희 엄마잖아. 뭐라고? 하는 소리가 유이치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런 그를 기리아라가 힐끗 보고는 다시 날카로운 눈빛을 후미코에게 향했다. 아니야, 누가 우리 엄마라는 거야? 잘 보라고, 너희 엄마 맞잖아.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전에 너희 전당포에서 일했던 직원이잖아. 후미코는 약간 오기가 난 듯했다. 기리아라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튼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단서가 되겠다 싶어서 빌린 건데. 기리아라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 후미코가 말했다. 무슨 단서라는 거야? 4년 전 사건은 뭐고? 유이치가 물었다. 그래. 유이치는 저 녀석이랑 초등학교가 달라서 그 사건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대체 무슨 사건이냐고. 유이치가 답답하다는 듯 묻자 후미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너 마스미 공원 알아? 후세역 근처에 있는 거? 옛날에 한번 가본 적 있어. 그 공원 옆에 건물 있는 거 기억해? 치담한 채 그대로 방치된 건물 말이야.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4년 전에 그 건물 안에서 기리알 아버지가 살해당했어. 돈이 없어져서 강도의 지시라고 들었지. 당시에는 굉장했어. 범인은 잡혔어? 일단 범인 비슷한 남자를 찾기는 했는데 확실한 건 밝혀지지 않았어. 그 사람이 죽었거든. 그 사람도 살해당한 거야? 아니, 아니 하면서 후미코는 고개를 내저었다. 교통사고였어. 꽤 오랫동안 그런 소문이 나돌았어.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흐지부지돼 버렸지. 나도 거의 잊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진 말이야. 여기 좀 봐. 뒤에 찍힌 게 로브 호텔이야. 이 두 사람 틀림없이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이 사진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 기리아라 엄마가 가게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죽일 만한 동기가 있다는 뜻이지. 그래도 기리아라로서는 자기 엄마를 의심할 수 없잖아. 안 그래? 유이치가 말했다. 물론 그 기분이야 알지. 하지만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법이야. 그 사건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데?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내 동생이었어. 동생 얘기를 듣고 나도 그 건물에 가보았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경찰이 단순히 사체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만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고. 무슨 말이야? 경찰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 피해자의 돈을 범인이 훔쳐갔을 수도 있지만 제3자가 훔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야.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금품을 꿀꺽하고 시침을 떼는 거 흔히 있는 일이잖아. 그뿐이 아니야. 경찰 그 자식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 제 손으로 죽여놓고 자기 아들에게 사체를 발견하도록 이를 꾸미는 방법도 있다고 말이야. 설마? 거짓말같지? 하지만 사실이야. 우리는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의심받았어. 경찰에서는 우리 엄마가 기리아란의 전당포 손님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던 것 같고. 그래도 결국 의심은 풀렸겠지? 후미코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계단실에서 중년의 남자 선생이 나오고 있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그거 뭐야? 뭘 갖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사진은? 옛날 동네 사진이에요. 아키유 씨에게 빌렸어요. 정말이야? 공부와 관계없는 건 가져오지 마. 알았어? 남자 선생은 바닥을 이리저리 살폈다.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조사하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유이치는 세이카요중고 중등부로 갔다. 담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바로 오늘의 목적인 바이올린 켜는 소리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절망을 기어올랐다. 여학생 하나가 유이치 쪽으로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검은 피아노가 있고 두 손은 건반 위에 있다. 유이치는 몸의 각도를 바꾸고 목을 쭉 뽑았다. 피아노 저쪽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세일러 목차림에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저 학생이 후지무라 미야코인가? 가라사와 유키오보다 몸집이 작아 보인다. 머리도 좀 짧고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은데 음악실안이 어두컴컴하다. 그가 몸을 좀 더 쳐들었을 때였다. 바이올린 소리가 급작스레 멈췄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오는 그녀가 보였다. 유이치 바로 앞에 있는 유리창이 열렸다. 야무진 얼굴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이치는 절망에서 뛰어내릴 수조차 없었다. 해충! 후지무라 미야코인 듯한 여학생이 외쳤다. 그 목소리에 압도되었는지 유이치는 그만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리부터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 다치지는 않았다.